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.5%에서 0.25%포인트 올리면서 지역경제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. 당장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금융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40조 8천억 원,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9조 1천억 원으로 2013년보다 각각 62%와 82%가 급증했습니다. 대구의 제조업 대출금도 20조 5천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41%가 늘었습니다. 특히 자동차 부품의 그 중소기업들, 이게 시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활용을 한 기업들이 그 힘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금리가 1% 오르면 대구 지역 가계의 추가 부담액은 연간 4,8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이번 금리 인상폭을 감안하면 한 해 1,200억 원의 이자를 대구 지역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자 갚기가 그만큼 더 벅차지는 겁니다. 금리 인상은 또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축도 불가피합니다. 최악의 장기 불황 속에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TBC 박성입니다.